자, 그다음에 15번은요. 보도선도에서 안정도 판정. 보도선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어가 안정된 상태에서 동작을 갖다가 설명하는 선도가 보도선도다. 그럼 보도선도도 이게 실축허수축 그려놓고 여기가 이득값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해드렸죠, 이득. 자, 그다음에 문제는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면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얘가 180도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270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 180도라는 거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90도, 180도, 270도지만 역으로 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90도, 270도 마이너스 90도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180도.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요, 180도 될수 있지만 마이너스 180도도 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80도 있죠. 만약에 있다 그랬을 때 보도선도의 안정도 판정은 보도선도가 위의 사상에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얘는 안정 영역이고 그다음에 보도선도가 밑으로 그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불안정 영역 되는 거죠. 따라서 보도선도에서 그려봤을 때 제어장치의 안정 불안정 판정 방법은 요 마이너스 180도 기점 봤을 때 위에 있으면 안정 밑으로 있으면 불안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도선도 안정도 판정에 오른 것은 정답은 4번 이득축과 위상. 지금 내가 설명했던 마이너스 18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위상곡선이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위에 부분이 안정이니까 밑에 부분은 불안정 영역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맞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안정 판정에서. 자, 그다음에 16번은요. 16번은 이거는 벡터 궤적 갖고 안정도 판정하는 거죠. 자, 벡터 궤적에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우리가 벡터 궤적에서 안정도 판정. 어떻게 판정하느냐?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벡터 궤적의 경로가, 벡터의 경로가, 그 가는 그 추적이, 위치가, 시계방향일 때 안정도를 어떻게 판정하냐면, 자, 벡터 궤적 그려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실수축이고, 이쪽이 허수축이야. 이미지너리 J오메가 축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보도선도처럼 요즘 요게 마이너스 180도 위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을 잡는 거죠. 극점을 잡는 거예요. 자, 요 마이너스 1이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1이면서 위상은 180도 또는 마이너스 180도 위치. 자, 요게 기준이야. 기준했을 때 지금 내가 벡터 궤적의 경로가 시계방향 쪽, 시계방향 좀 이쪽이죠. 시계방향 좀 이쪽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이 벡터 궤적이 이런 식으로 흐렸다. 그러면 요 지금 벡터 궤적은 1번 벡터 궤적은 마이너스 1 기준점 봤을 때 여기에 접하지 않고 안으로 접어들었죠. 그럼 얘는 안정. 만약에 이 벡터 궤적이 이 기준점을 갖다가 벗어나서 이렇게 포위해서 가버리면 얘는 우리가 불안정. 그러면 공교롭게도 요 마이너스 1점을 기점으로 지나가면요. 얘가 기준선이니까 얘는 3번에서 임계 안정, 임계 영역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즉 벡터 궤적을 그려서 우리가 개통이 어떤 제어 장치의 안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이 기준을 봤을 때 시계방향 쪽으로 안으로 가면 이 기준점을 거치지 않으면 안정. 요 기준점을 넘어서 이렇게 가면 불안정.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벡터 궤적 경로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 있잖아. 반대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시계 방향과 반대로 경로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옆에다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실수 부위치고, 얘가 허수 부위치인데, 기준선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점이더라 이거지. 근데 벡터 궤적 자체가 반시계방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좀 전에 했던 경로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간다. 근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안정. 즉 방향에 따라서 안정 불안정 평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반시계방 쪽을 안정할 게 벡터 궤적이 요 기준선을 갖다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넘지 않고 이렇게 가면요. 얘는 당연히 불안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요 벡터 궤적이
쭉 가서 요 임계점을 지나쳐가면요. 딱 지나쳐가면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얘는 제어장치는 임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계적에서 제어장치의 안정도 판정하는 방법이 시계방향이냐 반시계방향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죠. 그럼 염들 정리할 때는 두 개 한꺼번에 하면 힘들면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보통 시계방향 쪽으로 하세요. 시계방향 쪽으로 했을 때 기준선을 봤을 때 안으로 가면 안정, 바깥은 불안정. 그럼 만약에 문제가 뒤바뀌어서 반시계방향이면 이거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밖이 안정, 안이 불안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안정한 궤적은 뭐겠어요? 자, 1번은 얘가 지금 반시계방향 쪽 온 거 아니야. 뭐 연장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근데 이게 오는 게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야. 반시계방향 쪽 왔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을 포함했잖아요. 따라서 얘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시계방향 쪽으로 왔는데 이건 불안정 되는 거잖아. 얘는 불안정 되는 거죠. 안정이 되려면 이 안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얘도 시계방향 쪽이잖아. 얘도 불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되려면 이 안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시계방향 쪽이죠. 이렇게. 그죠? 얘도 불안정 되는 거죠. 포위해버렸으니까. 결국에는 1번은 반시계방향 쪽이고요. 2, 3, 4번은 전부 다 시계방향 쪽이야. 근데 시계방향 쪽이 전부 다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안정 벡터 궤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시계방향이냐 반시계방향이냐 엄밀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